하나, 둘, 셋, 큐. 진실되게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 엄마야, 오늘은 바로 장애 자녀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그래 엄마야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글귀가 지금도 다시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입으로 다시 되뇌어집니다. 그러한 멋진 사람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팟빵 요맘조맘과 함께 그래 엄마야가 함께 만드는 라디오 북콘서트,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빠들의 이야기인데 의외로 온전히 이 모든 그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는 참 없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 이분들이 다 거의 책임지고 계신데 왜 이분들의 목소리는 없을까? 그게 저희가 되게 의아했던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저희들 작가단에 속해 있는 지금 여섯 명이 다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여성의 삶으로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다친 창 그 너머의 풍경이라고 5장에 나온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회적 시선이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아이, 그리고 엄마, 이 모두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 편견들, 그 너머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편견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변과 그 지역사회가 어떤 식의 공동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엄마가 넘어설 수 있는 길도 사실 보여지는 이런 엿보기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다 담아보고자 했던 게 5장이고요. 6장은 이제 다시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분기점, 유턴과 직진. 왜 유턴이 돼야 되나? 직진을 해야 되는데 유턴할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순간 다시 돌아올 곳은 집으로밖에 없는. 그래서 엄마에게 다시 또. 그래서 오히려 학교 다니는 시간에 엄마들이 활동보조도 있고 이런 거에서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보면서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담아볼까. 근데 정말 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애써보려고 했던 장이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7장을 진동하는 삶을 넣었던 건 이 책에서는 단지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의 얘기라기보다 엄마이기도 한 여성, 그 존재의 얘기를 담고 싶었는데 책이 참 그렇게 담으려 하는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이미 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삶을 꿈꾸는 이 엄마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나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애 키우는 거나 그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들다는 거. 왜냐면 조금 더 이해를 못해서, 조금 뭔가를 못해서 그것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계속 그런 걸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데, 이 정말 저는 여기까지 10대까지 끌고 온 게 정말 제가 아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다음에 또 준비한 것 때문에 뭐 한 거 같아서 만나고 그러는데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것이 쭉 나중에 시즌이 2-3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인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지 못하잖아요 장애인들이. 근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만나겠고 따님들 아드님을 만나는 게 그냥 이름으로 호명되는 순간에 너무 이쁘고 그 각각의 아이들의 그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엄마들이 장애를 떠나서 그냥 누구의 엄마 아빠로서의 이름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를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래서 그것이 되기 더 많이 장애인들과 소통하고 비춰야 되는구나. 그게 그만큼 그런 협동이 사라지려면 좀 더 많이 부딪히고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